여러분이 지금부터 듣게 될 지구의 소리는 나사의 쌍둥이 인공위성 RSVP가 관측한 지구의 소리입니다. 지금도 지구가 자전하며 발생시키는 소리죠. 그럼 궁금하니까 바로 들어볼까요? 어떤가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비슷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우주에서는 소리를 전달해줄 매질이 없는데 이 소리가 어떻게 지구의 소리가 될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 상층에서 움직이는 방사선 입자가 지구의 방사선대에서 움직이며 내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방사선대는 지구의 자기장에 태양풍을 이루는 대전 입자들이 잡혀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벤 앨런대라고 불리며 외대와 내대로 나뉘죠. 그리고 우리가 들은 소리는 이곳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변환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이 소리는 단순하게 지구의 자기장에서 관측한 소리인데요. 어떻게 이 소리를 지구의 자전이 내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게 지구의 자전이기 때문이죠. 물론 지구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 내부에서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 원운동을 하며 만들어진다는 다이나모 이론이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들은 소리를 지구가 자전하며 내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행성의 소리는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들은 나사가 탐사선의 데이터를 이용해 만든 소리로 태양풍과 행성의 자기권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입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소리죠. 혹시나 해서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가 방금 들은 소리는 실제 우주의 소리는 아닙니다. 그저 태양과 각 행성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바꾼 것뿐이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은 이전에 있던 영상을 리메이크한 영상입니다. 앞으로 예전의 영상들은 이런 방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